연마간의 록시 그리고 메인과 숏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G2입니다. 아, 근데 이거 이자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습니다 이자. 아, 클랜스가 이자를 또 정리했고요. 자, 바스타 대 더블킬 내려올 때 데미지를 좀 받았습니다. 쿼드 뒤쪽 비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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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소를 가져가는 팀리퀴드입니다. 아, 근데 비제야는 본인이 스펙터인데 마치 뭐 가디언 들고 있는 것처럼 나갔어요. 와, 이것도 연습된 동선이거든요. 하지만 미미가 지지 않았습니다. 자, 비제야. 야, 근데 이게 페트라가 다시 한번 나무 라인을 파주는 거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타이밍은 와. 좋았습니다. 아, 사라가 결국에는 둘을 데려갔고요. 이거 한 명만 더, 아, 한 명만 더 잡았으면 진짜 큰 이득인데. 일단 백포트의 제로 포인트는 맞진 않았는데요. 5대 4. 와, 이거 아. 나와주다가 잡혔네요. 생각한 거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한 명을 먼저 좀 줄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 본인이 누웠습니다. 아, 근데 메인 컨트롤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 갇힌 게 그냥 삼각으로 서로 믿고 시선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서로 믿어야 아, 돼요. 같이 아. 나와주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무결점으로 라운드 가져가는 G2고젠입니다. 아, 페트라가 우와! 아니 오늘 페트라 정말 아, 이거 리퀴드는 너무 서운하죠. 야, G2고젠이 전우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조지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잘 움직여 왔고요. 피해망상 이자. 어, 이러면 조지나가 굉장히 강해져요. 예측하기 조지나? 어렵습니다. 오! 아, 조지나! 어, 너무 뼈 아픈 실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속도를 좀 내보려 하다가 페트라에게 아 당합니다. 너무 아쉽게 됐고요. 이 상황을 다이키가 어, 나와요. 나옵니다. 각계격파, 각계격파. 아하,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도권을 가져올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아, 첫 키를 좀 내주고 궁극기도 쓰지 못한 채 라운드를 내줬습니다. 아, 근데 스킬 없이 그냥 가다가는 사고 날 수 있어요.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또, 와, 잡고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미미 예측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와, 어려워요. 파편탄 던지고 야, 야무진데요. 와, 야하.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지금 오퍼 자리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싶은 팀 리퀴드인데 오퍼를 찾기 전에 이거 원하지 않았던 소바 발견. 와. 자, 이러면 트레이드가 아. 됐습니다. 클랜스 선수가 의도치 않게 너무나 완벽한 베이팅을 해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야, 결국에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쉽게 수비를 하려는 생각이 좀 있어요, G2 입장에서는. 어, 근데 미드에 두 명이 다 화살 찍히면서 조금 크게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야, 바스타드가 록시 정리해줬습니다. 다이키가 뒤조심해, 뒤만 신경 쓰면서 가, 이러고 다이키가 근데 스파이크예요. 네, 아, 이거는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오히려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잡고 그냥 연막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 아, 이러면 미미가 잡아냈고요. 양각. 야, 야, 5대5 동점 만들었습니다 팀 리퀴드. 바스타드가 뚫어준다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팀 리퀴드. 어, 근데 이거 피해망상이 정원으로 안, 어, 안 들어갔었는데? 네. 자, 근데 반대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 이러면 밈이 정리됐고요. 사이트를 뚫었습니다. 이거 지금 무력화 명령 거리에서 나가가지고 사냥꾼의 분노로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록시가 뒤를 물 수 있거든요. 자, 봉쇄도 갖고 있는 록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스타드가 조금 변칙적인 포지션. 쿼드인 것까지 좀 예측이 가능한가요? 아, 록시가 오. 이겨줬고 1대1! 다이키네 클래스! 아, 다이키! 자, 소리 들었어요. 와, 바스타드가 이거 끊어내. 와, 이거 대형 사고예요. 이러면 어딜 가도 G2고젠은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섣불리 백업을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읽고 있는 팀 리퀴드고요. 메인저지 근데 미미가 이겨줬고요. 어? 와, 이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아, 이러면 스파이크 때문에. 아, 순풍 들어서 좀 더 밀고 나가봤던 건데 어디 하나를 먹을까 말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자, 근데 같이 메인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어, 이거 드론 때문에 서로 알거든요. 서로 먼저, 알아요. 한 발 먼저 1대 다시. 어, 와, 이번에 클랜스가 이겨줍니다. 이게 유연함, G2고젠이 한수 위인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나노솜. 이거 아, 와. 이자가 알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지금 나노솜과 포탑으로 다 밀어냈기 때문에 그냥 찍고 기다리는 겁니다. 애초에 큰 그림 딴에서 리퀴드가 원하는 그림이 어? 성립이 어, 돼서 서로 전력 질주 들었어요. 들었어요. 서로 알아요. 아,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바스타드. 자, 제로 포인트에 찍히지 않은 록시입니다. 근데 사이트에 두 명이라고 생각해서 사고가 와! 장전하는 타이밍! 위치 지켰고요. 월상 맞았습니다. 아, 조지나가 데려가면서 피소를 가져가는 팀리퀴드입니다. 자,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 다이키. 아, 이게 하나도 안 찍혀가지고. 근데 말씀해주신 그 빠른 백업. 자, 근데 글래스가 잘 잡아냈고요. 바스터드가 근데 사람만 남는다면 맞아요, 끝날 맞아요. 때. 바스터드가 살아있으면 아, 여기서 근데 비제아가 쉐리프로 계속 데려가는데요? 어유 포탑이 효자예요. 아이고 포탑 와. 자, 총 바꿔주고요. 무력화 명령이 있긴 한데요. 자. 아, 이거 무력화 명령 누르고 내가 몸 던질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력이 없어가지고 타이밍이 와, 이겨졌습니다 팀 리퀴드. 야, 이거 바스타드가 너무 많이 밀고 나와가지고 맛있겠다. 순풍 눌러놨고요. 자, 스파이크 따오. 게다가 스파이크예요. 아, 이러면 미드에 겹 고립돼 있다는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바스타드가 더 안 하고 빼는 게 너무 현명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벨튀. 그렇죠. 아, 이러면 A로 가야 되는데 이걸 팀 리퀴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그로만 뺐고요. 자, 오세요. 오세요. 무결점입니다. 그런 건 이제 미미만 느끼던 최근의 감정들이었는데. 그렇죠. 와! 아, 이거 보였어요. 넘어온 게 보여가지고. 아하. 그때서야 B메인 신경 쓰면 돼. 이런 정돈이 리퀴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심지어 알람봇도 더 이상 잘 안 깨지고 이것도 들켰어요. 자리 하나요. 안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지금. G2 고젠이 리퀴드를 상대로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그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스파이크 위치도 확인했고요. 아, 갈려 나갈 준비. 어그로는 제대로 끌었고요. 드르륵 드르륵 가요.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그래서 와, 이거 A는 열어준 거라서 어떤 피해도 없고 바스타드가 뒤통수 뒤팔라 스파이크 다운. 야, 이거 사냥꾼의 분노 소리 때문에 전혀 못 들었거든요.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와, 공격적인 위치입니다. 바스타드 여기선 선을 지켜야 돼요. 오클. 아, 연막 안에서 잡혔고요. 뒤에. 야, 야! 트릭쇼. 너무 신났는데요? 이거를 대놓고 그냥 뒤로 점프를 간다고요? 그 고민 내가 만들어줄게, 바스타드. 어? 어? 그냥 안부터 청소하자. 자, 망토 일단 보였죠. 아, 조금 더 정보를 취합할 자리가 좋은데. 자, 오디노퍼가 한 곳에 있어요. 아, 와, 페트라가 또 많이 긁혀서 A전진을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계속? 자, 근데 조지나가 이거 본인의 뒤통수를 내주고 말았죠. 아, 사라 선수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러면 또 스파이크 고립. 자, 글랜스가 못 들어왔고요. 글랜스가 잡히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페트라! 어? 이러면은 오히려 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러면 자리 지금 네, 다 확인됐었는데 그래도 록시가 잘 깔끔하게 정리해 줬네요. 근데 이거는 와인 아니면 와인 툴 아니면 와인하고 메인이거든요. 자, 이자 더블입니다. 미미가 잡아내면서 12대 8. 근데 이 A 방향으로 합류하는 무빙을 본 건 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G2도 그냥 타이밍 엇박자로 먼저 들어갔다는 생각.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셋이었습니다. 아, 급했네요 이번에 G2가. 순식간에 무너지네요 이건. 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어가지고 찍고 나가더라도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숫자를 줄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첫 번째 맵을 팀 리퀴드가 가져갑니다. Q드가 공격되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해 망상이라든지 이런 주요 스킬을 일찍 빼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빨리 나왔어요. 와, 인도하는 빛 타이밍 너무 좋고요. 야, 트레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러면
이거 나노섬이 좀 일찍 파괴돼가지고 많이 급하거든요 지금 조진아 선수가. 일단 중력의 샘 심리전은 정말 잘했습니다. 뒤로 돌았어요. 근데 탑에서 내려옵니다. 사라. 아 비제하가 잡아내네요. 사이트 안에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팀리퀴드도 그래서 약간 지금 급한 게 어디로 가야지 최대한 많이 흔들 수 있을까. 록시 위험해요. 록시 위험해요. 록시가 너무 크게 휘둘리는데요. 자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도 타이밍이 얇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거 시간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아직 할 만합니다. 네. 와 미미 자 한 명 붙고 와이드 와이드 와 야, 미미 많이 유리합니다. 리퀴드 중간 중간에 지금 지뢰가 많거든요. 다 그 베이팅 피망상 조진아 있는 거 근데 다이키가 록실 더 정리해 줬고요. BJI의 트레이드. 야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쉽게 막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자 미드 쪽 같이 맞부딪힐 수 있겠는데요. 클랜스 베테랑을 잡아냈고요. 데미장식 잡아냈습니다. 좋았어요.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지투고제니 C 한 명, A 한 명이다라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 다이키가 꼬았어요. 근데 이 싸움 지면은 물 건너가죠. 지투고젠 이거 시간 많아요. 굳이 무리하면서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자 비제아가 긁어주면서 내려왔고 설치 사운드만 내줬습니다. 자 줄였어요. 아 뒤통수가 열렸네요. 자 라운드를 가져가는 G2 본인들이 그거를 조심스러워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어서 일단 1분 때에 야 페트라의 백업이 있긴 했습니다만 1대1 교환입니다. 자 힘으로 데미장식 폭발봇 하나가 엄청난 정보를 얻어줘야 될 텐데요. 조진아가 와요. 피해방상 드랍한 거 몰라요? 다이키가 먼저 잡힙니다. 야 이거 피해방상 때문에 급해졌거든요. 자 긁혔고 아 이거 구덩이 효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구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조진아 이제 자리 알아요? 조진아 5대2 큰일을 해냈습니다. 아마 다음 라운드쯤에는 우주장벽을 바탕으로 해서 페이크도 될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문이 열리는 바람에 시선 처리가 안 됐고 이미 벤달은 죽었어요. 근데 잘 숨어 있네요. 장전은 탄 다 쓰면 하겠다. 근데 저런 거 진짜 선수들한테는 다 보이고 멘탈의 가격이 되긴 합니다. 아 인도하는 비 맞았어요. 쇼티? 쇼티. 아 다이키가 키를 가져가면서 7대2. 자 바스타드가 키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가장 적네요. 그것도 팀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이번 또 잡아 먹었습니다만 스파이크 다운. 더 가기는 애매한 상황이고 어차피 저거 못 넘어가니까 다른 땅을 빨리빨리 파고 있는 이 액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신성파동 넣어주면서 자 이자가 둘 정리. 몰라요 이러면? 록시가 데려가 줍니다. 그냥 지금 A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뒤에서 추적자 빨리빨리 누르고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문 쪽에서 조진아 하나. 와 자 뒤로 인원이 많이 돌았다라는 걸 전달해 줬고요. 아 추적자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잔에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자 이 자리 잡아냈고요. 와 다이키 탑에서 바스타드도 킬하면 데미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근데 헤븐을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나요?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데미 장식 눌렀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8대3. 야 그래도 진짜 끝까지 와 잘 빠졌어요. 드리블이 그냥 이거 피해방식까지 뺐어요. 자 이러면 반대쪽에서 둘이 날아갑니다. 야 게다가 미미 선수는 셰리프밖에 없고 총기를 줄 수는 없고 근데 뱀이빨에 다이키가 잡혔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애매하게 포켓 만들었다가는 뻔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뒤쪽에서 잡아냈습니다. 조진아 선수는 그냥 안전하게 하자는 장벽이었는데 자 8대4 결국 또 해볼만한 스코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속도 내기보단 천천히 풀어가고 있고 언덕 쪽에 정찰자를 먼저 보내봅니다. 근데 4명 투자예요 리퀴드. 근데 이걸 그냥 뚜껑 나오나요? 뒤에 봤어요. 야 이거 지금 그래서 고스트 5자루 잘 갖고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데미지만 입히고 라운드를 결국에 승리만 하면 G2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에요. 페트라가 바스타드 잡았고요. 뒤쪽에서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페트라! 페트라! 자, 록시까지 조진화를 선배해줬고요. 밀어내고. 와, 페트라가 싸움 길게 잘 가져갔어요. 네. 자, 비지아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요. 오, 비지아가 이겼어요! 오! 오! 이걸 지나요! 야, 와, 너무 아쉬운 패배인데요, G2 고젠. 9대6입니다. 그래도 데미장실을 갖고 있는 페트라가 다시 한번 분위기 가져올 수 있어요. 트레이드는 해줬네요. C사이트에 결국에 설치를 해도 사라 선수가 너무 멀고 데미장식으로 킬을 못했고요. 오히려 잡혔습니다. 조진아에게 끊기면은 이거 난리 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많아요. 시선 처리가 트레이드 2대입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이걸 심리전으로 그냥 한 명만 있다고 페이크를 줄 것인지. 자, 아닌지 하나 들켰고요. 자, 미미가 하나 잡아줬고 바네체. 클래스가 잡아내면서 쫓아갑니다. 자, 물론 가디언 한 줄만 있고 이코 라운드인 팀 리퀴드로서는 스킬 투자가 많지. 네. 이걸 조진아가 이겼어요. 바로 연결부에서 뚫고 나와서 양각을 잡아주겠다는 비제아 선수의 마지막 보험 한. 중력의 샘. 시간 벌었죠. 시간이 많이 뺏겼어요, G2고젠. 이미 빼고 와있고요. 탑쪽에 사라가 비제아를 잡아줍니다. 저 이거 체력 별로 없거든요. 이거 취약! 아니 스파이크! 자, 이러면 B사이트 알고 있고요. 가디언도 주웠습니다, 조진아가. 지면 안 돼요? 구덩이까지 활용. 어차피 지금 폭포 연결부에서 한 명을 잡았으니까 같이 있진 않았다는 판단 하에 숨어 있습니다. 우주장벽! 조진아! 슈퍼플레이! 뭔가 우리의 깔끔한 세트플레이의 장점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 럴킹을 예상할 수 있나요? 록시가 연기를 해줬는데요. 미미가 잡아냈습니다. 자, 데미장식! 데미장식! 피했어요! 달려가면서. 자, 이런 봉쇄 완성! 추적자 눌러야죠, 미미. 한 명 더 있구나. 기둥이! 외로워요. 와, 이거 거의 스킬들이 서로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 턴 더 기다리는 거고요. 야, 이게 지금 미미가 걸린 게 커요. 왜냐면 C에서 스카이 스킬을 썼는데 다시 B다 이러면 본대는 C가 아니었다는 게 확정이거든요. 자, 바스타드 불을 데려갔습니다. 이자 여기서 구덩이 펴도 돼요. 추적자 눌렀고요. 공간 있습니다.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자는. 하나 더, 이번엔 좀 깊숙한데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 사라가 잡기는 해야 되는데. 스파이크 로켓 배송! 봉쇄까지 누릅니다. 매치 포인트로 하는 팀 리퀴드입니다. 이건 좀 이른데요? 이건 플래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몰라요. 제가 코치할 때 저러다가 졌거든요. 연장 가가지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G2고젠. A라는 거는 뭐 확정이에요. 자, 그래도 조진아를 끊어줬어요. 일단 버텨주고 있는 바스타드. 바스타드 완전히 살아났어요. 자, 그래도 아직 G2 할 만합니다. 근데 미미가 잡히면 이러면 갇혔어요. 지금 설치 못 잡아요. 이 숙적 물렸어요. 숙적을 꺾고 팀 리퀴드 브라질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와.